자, 지금 중국이 어떤 상황인지도 여러분 좀 관심 가지 않으십니까? 한때 이 중국 주식에 대해서 굉장한 열풍이 있었습니다만 또 그만큼에 비례하는 정말 그 엄청난 하락을 경험한 이후에 중국 주식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얘기들도 나왔습니다만은 중국 주식을 꼭 투자해서뿐만 아니라요. 중국 주식이 반영하고 있는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을 점검해 보면 시진핑 정부가 미국에는 어떻게 대할 거고 또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스탠스를 취할지에 대한 힌트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. 하나금융투자의 중국 전문가입니다. 김경환 연구원 모시고 얘기 좀 나눠보죠. 어서 오십시오. 예. 안녕하십니까? 중국 자주 가시죠? 네, 분기마다 예.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가서 보신 중국 경제 상황은 어떠시던가요? 그냥 평범한, 그냥 일상적인 그 감상문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. 기본적으로 경기가 중국이 제일 어려웠던 시기는 좀 지나갔던 시각들인 것 같습니다. 예. 2012년부터 16년까지 한 4년 연속 둔화가 되다가요. 예.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한 2년 정도 안정화되면서 예. 일단 하반기에 좀 둔화 위험은 있겠습니다만 한 연간으로 봤을 때는 일단 최악은 지나갔다는 분위기들입니다. 예, 실적도 좀 좋아지고 예. 전체적으로 대외적인 어떤 악재가 없었다면 예. 전체적으로 중국 흘러가는 것 자체는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은 분위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이제 대내적으로는 어느 정도 추스리고 또 시진핑의 2기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이 어떻게 보면 분위기도 다 잡아 나가고 또 새로운 경제 관료들도 들어가고 중앙은행 총재도 바뀌고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가 만만치 않게 나오네요. 이게 뭐 그렇습니다. 대충 중국이 좀 양보하고 봉합하는 노력들을 좀한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잊을만 하면 또 뭔가 25%가 나오고 막 이래요.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 방문 시에 느끼는 중국의 어떤 경제를 이끌고 나가는 주체들의 미국의 어떤 무역 전쟁에 대한 위협 뭐 이런 거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보셨어요? 일단 뭐 저희가 작년부터 중국 방문했을 때 트럼프 당선 이후로 약간의 이제 예. 그런 수출에 대한 견제라든지 예. 또 시진핑 주석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역점 사업인 제조 2025 플랜에 대한 예. 견제 이런 가능성은 다들 어느 정도 예상들을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3월부터 그렇죠. 301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격하는 그 강도가 좀 세다라는 예. 시각들은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좀 생긴 것 같고요. 예. 그래서 중국 증시도 역시 그런 부분에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. 예. 일단은 중국 쪽의 최근의 입장을 좀 보면은 겉으로는 조금 침착한 척은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관영 언론을 통해서만 조금 격앙된 분위기를 보여주고는 있는데, 일단 제 생각에는 그 워낙 협상의 달인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어떤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또다시 공격을 한 것도 3차 협상을 이제 곧 앞두고 예. 협상 카드로 좀 인식을 하는 분위기고요.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들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들을 좀 봤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제조업 고도화하는 과정이 반도체로 저희가 예를 들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예. 수직 계열화를 이제 시켜야 되고 자국에 이제 제품이 많이 팔리고는 있지만 내부 부품을 까보면 결국에 그렇죠. 한국이나 미국 쪽 제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수직 계열화 과정이 만만치 않겠다. 그런 반대급부로 수출 불확실성이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. 내수를 좀잘 다지고 예. 자력 갱생해야 되겠다는 시각들이 좀 내부적으로 좀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. 예. 뭐 그런 관점에서는 올해만큼은 하반기에 약간 중국이 수세인 입장에서 예. 트럼프를 좀 많이 맞춰줄 가능성은 있겠지만 음. 장기적으로 전면전보다는 중국도 계속 일단 분쟁이 다발할 수 있겠다는 생각들은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생각을 갖고 근데 있습니다. 걱정이 이런 것 같아요, 연구원님. 뭐냐면 이제 중국도 이제 G2 이강 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리적인 측면에서 조금 양보해주면서 이게 좀 봉합하고 이런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마지노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이것까지 내주면은 이 자존심의 문제고 시진핑도 어떻게 보면 중국의 뭐 15억인지 16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그 많은 인민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겠습니까? 근데 트럼프한테 계속 끌려다니고 트럼프한테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리고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줄 수만은 없는 정치적인 위상을 갖고 있는 정치 지도자인데 그러다가 아, 이 정도까지는 우리 못 참겠다라고 나오면 그야말로 트럼프의 성격상 또 한바탕 뭔가 벌어지고 그게 전 세계 금융시장을 재앙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금융시장에 있는 것 같은데 연구원님 보시기에 그 정도 뭐 이게 딱 숫자로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시진핑이 내줄 수 있는 앞마당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.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부 결속이나 여러 가지 이제 좀 체면 측면에서 보면
당연히 그 대응의 하한선은 있어야 될 것 그렇죠. 같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거를 떠나서 중국이 실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예. 이제 단적으로 예를 드는 게 두 가지인데 이제 최근에 중국 내부적으로 좀 충격을 예. 준 사태가 예. 굴지 IT 핸드폰 통신장비 업체인 GTE 같은 애들이 예. 기업들이 이제 제재를 받으면서 그렇죠. 내부적으로 이제 CEO의 발언을 보면 미국에서 부품 조달이 안 될 경우에는 생산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언급들이 나오고 예. 결국에는 중국이 해외 매출이나 이런 쪽은 많이 커졌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떤 자급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부분에서 예. 굉장히 많은 충격과 그 경계심 그런 이제 좀 각성하는 계기를 좀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. 예. 두 번째는 중국의 전체 수출이 이제 글로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등입니다. 아시는 대로 예. 뭐 13에서 14%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저가 인가공이나 이런 가공 무역을 제외한 일반 수출 비중은 여전히 글로벌 비중이 6, 7%대밖에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에 제품 팔아봤자 남 좋은 일 시킨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명분이 명확한 상황에서는 일단은 조금 실리적으로 좀 유연하게 대처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예. 올해만큼은 약간 트럼프 중간선거를 앞두고 본인들이 약속했던 서비스 시장 개방이라든지 금융 개방 예. 그리고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은 본인들도 어차피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좀 밀어주는 그러니까 좀 우회해서 가는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. 전면전략에 대한 부분은 뭐 관영 언론이나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좀 올해만큼은 좀 우회하면서 본인들의 갈 길을 좀 가는 척을 좀 하지 않겠나 생각 갖고 있습니다. 예, 그런 인내심을 좀 시진핑의 중국이 좀 발휘해 줬으면 하는 게 또 네, 전망이자 바람인 것 같긴 그렇습니다. 해요. 네네. 자, 그리고 제조업 2025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우리 그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. 또 공급 사이드 구조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해오는 과정에서 반사이익을 누리는 일부 업종도 있었던 것 같고 네. 그렇지만 그 반사이익이라는 것도 사실은 한시적인 반사이익이지 정말 이게 정돈이 끝난 다음에도 우리가 정말 반사이익을 계속해서 향유할 거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제조업 2025로 대변되는 제조업의 고도화의 숙제를 이제 뭐 한 7년 남은 거니까요. 그러니까 그렇다라면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거고 우리 산업계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섹터에 좀 주목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앞서서도 제가 중국이 좀 우회하고 가급적 유연하게 하려고 한다는 목적은 예. 결국에 이번에 그 본인들의 역점 사업인 제조업 2025 플랜이 예. 시간이 아직은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죠. 본인들이 캐치업을 하려면 예. 가급적 미국이 아니더라도 다른 국가들의 도움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. 그렇겠죠. 그래서 이번에 사실 트럼프가 굉장히 현명하게 대응한 거는 중국 입장에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사실은 중국에 좀 갖고 있는 불만들 예를 들어 시장을 무기로 들어와서 기술 이전을 요구한다든지 예. 해외 외자 기업들을 좀 어렵게 했던 것들이 뭐 유로존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예. 일본 같은 또 중국 미국의 맹방 쪽도 예. 불만들이 좀 있어서요. 예. 미국이 이런 걸 좀 들춰낼 경우에는 다른 국가들까지 중국을 또 견제할 경우에는 일이 커지는 게 아니 커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. 중국은 최대한 미국을 좀 달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. 예. 우리 입장에서 예전에 제조업 2025 플랜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타격이 큰 나라는 한국과 대만이라고 이미 조사가 예. 된 바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사실은 이번 트럼프의 견제는 중국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자본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캐치업하려는 속도가 저해되는 즉 속도가 좀 제한되는 그런 이제 악재이기 때문에 반대로 보자면 예. 우리나라 이제 중국 기업들 중국을 상대하는 기업들 중에서 일종의 B2B 같은 그러니까 기업을 상대하는 중간재나 부품 특히 IT 반도체가 될 텐데요. 예. 이런 쪽에는 아주 소중한 시간을 번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예. 어차피 중국은 수급은 계속 타이트하게 반도체는 돌아가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수출은 계속 할 수 있는 가운데 그렇죠. 그들의 캐치업 속도가 계속 늦어지는 예. 어떤 방해받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한국과 대만 쪽의 IT를 보는 시각 자체가 그렇게 중국을 생각했을 때 부정적이지만 않을 것 같다. 네. 뭐 대표적으로 그런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중국의 반도체 굴기라는 용어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씁니다만은 그 반도체 굴기가 당장 내년 내후년의 문제가 아닐 수 있는 여건이 우리 반도체 삼성이라든지 네. 하이닉스한테는 조금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될 것이다. 네. 어떡하죠? 김경환 연구원을 모시고 중국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려고 모셨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네. 그냥 잠깐만 중국 시장의 괴괄적인 지금 현황에 대해서만 좀 브리핑을 해주시고 다음에 한 번 더 네.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올해 시장 전망은 사실 당초에 굉장히 좋게 그 드렸던 이유가 작년부터 되게 중국 내에서 보기 드문 실적 네. 장세였습니다. 예. 기관과 외인 자금이 끌고 가는 실적 장세였고 그 이유는 작년에 중국 A주의 3,500개 종목 정도의
실적의 17% 정도 증가를 예. 했고요. 올해도 한 14에서 15% 정도 증가 예상을 합니다. 그래서 예년에 이제 거의 2, 3%대 증가세에서 굉장히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예. 실적만 가능한다 반영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예. 현재 중국 주식시장의 상황은 굉장히 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올해도 실적 좋은 종목들 그리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계속 강자 독식이 예상되는 1등 기업들에 대한 선호 현상은 계속 될 것 같다.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좀 아쉽습니다만 블루칩이 빠질 때마다 중국의 내수든 금융이든 1등 기업들은 계속 매수하는 전략은 예. 유효하다고 생각하고요. 지수의 상단에 대한 기대치는 좀 낮아졌습니다만 우량주에 대한 쏠림 현상은 중국 기관이나 외인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. 그럴 때일수록 저가 매수 기회로 생각하면서 예. 중국의 블루칩들, 예를 들면 CSI 300 지수 같은 내 편입된 우량주들은 계속 관심을 가지자는 의견이 저희 올해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수에 대해서 너무 미련을 갖지 말고 네. 지수 안에서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표현하는데 반대로 하라는 조언들을 해요. 숲을 보지 말고 그 안에 제대로 된 나무를 보라 네.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김경환 연구원께서도 말씀하신 게 블루칩이라든지 아니면 업종의 대표주 정도의 국한에서 선별적으로 종목 헌팅을 나서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시간이 좀 아쉬운데요. 김경원 연구원과의 중국 주식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는 다음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김경원 연구원 고맙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